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주 6일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듣기는 혼자 풀어보시고요. 2번부터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바를 넣어서 문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목적어가 뒤에 있거나 혹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바를 사용해서 한번 고쳐볼게요. 3번 보면요. 这件事你告诉田小姐了吗? 이 일을 너는 미스 전순임양에게 알렸니? 라고 말했는데요. 这件事가 여기서 목적어가 되니까 바 뒤에다가 这件事 빼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你把这件事告诉田小姐了吗?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4번 보시면 今天的作业我已经做完了. 오늘의 숙제는 나 벌써 다 했어.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목적어는 今天的作业입니다. 그런데 이때 왜 作业가 앞으로 나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作业는 중심어가 되었기 때문에 목적어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앞에다가 주어처럼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처럼 놓인 중심어를 바로 끌어내서 我把今天的作业已经做完了. 사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我였죠. 그래서 作业를 목적어 자리인 바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다음 6번 보시면 他给你带来了生日礼物. 그녀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가져왔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生日礼物가 목적어 위치에 있죠? 이것을 바를 사용해서 동사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他把生日礼物给你带来了. 그녀가 생일 선물을 너에게 가져왔다 라고 고쳐줬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휘를 빈칸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혼자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문장이 좀 새로운 문장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어휘 그리고 문법을 사용해서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정 교수님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휘 4개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出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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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퇴원하다고요. 护士 하면 간호사죠. 의사는 뭐죠? 医生 很好 맞아요. 다음에 알고 보니라는 단어 原来 알고 보니 다음 离开 하면 떠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은 3번 보시면 你今天一定要把书应该还给图书馆. 여기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였죠. 바수라는 이 전치사구는 반드시 조동사의 뒤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你今天一定要应该把书还给图书馆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6번까지 풀어봤고요. 7번은 혼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번에 2번 보시면 他没当成把崔先生朴先生差点儿 이 나와 있어요. 差点儿하고 没는요 한 세트죠. 差点儿 没가 있으니까 当成이라는 단어랑 어떤 뜻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최 선생님을 박 선생으로 잘못 알 뻔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보면 他差点没把崔先生当成朴先生 이렇게 어순을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衣服把放在换洗上的桌子请 이렇게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배열해 줄까요? 请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무엇무엇 해주세요. 그래서 징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衣服라는 것이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옷을 放在桌子上 탁자에 올려놓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请把换洗的衣服放在桌子上 빨아야 할, 세탁해야 할 옷을 탁자에 올려놓아 주세요. 라고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같이 혼자서 풀어보는데요. 만약에 궁금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뒤에 답안을 살짝살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努力学习，再见。